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다고 그러면 저에게 분명히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이제 모두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제가 전체 회사 대표다 보니까 뭐 좀 바쁩니다. 뭐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전화를 받을 때 사실은 제일 많이 질문을 받고 또 뭐 대답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 그 발효 종자균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이제 이 사용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술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장아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제가 하루에 만약에 전화를 100통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중에 99통이 거의 그런 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뭐 70살, 80살 이렇게 됐다 그래도 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뚝뚝뚝 몇 개만 눌리게 되면 저희들이 오픈해 놓은 모든 정보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준비들을 이미 지난 한 7, 8년 동안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100가지 질문 중에 99가지가 사용 방법인데 그걸 우리는 레시피라 그러죠. 그 레시피를 유튜브에 다 오픈해놨습니다. 오늘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분 안에 제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요걸 듣고 다음에 저희들에게 또 뭐 그래도 꼭 저에게 전화를 하시겠다 그러면 그때 뭐 전화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에게 제가 문자 3개를 보내게 됩니다. 3개를. 첫 번째는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인공지능 사용 방법입니다. 와, 인공지능이 도대체 뭐야? 나 그런 거 몰라. 그리고 홈페이지 뭐 컴퓨터 가지고 내 접속하고 이런 거 할 줄 몰라.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러는데 전혀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문자를 딱 보냈는데 거기 보면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 주소가 밑에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www.유인킹 이래가지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똑 눌리면 끝납니다. 눌리면 바로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인공지능 어떻게 사용해? 그것도 제가 보낸 문자 맨 밑에 보면 동영상 두 개가 있습니다. 동영상 두 개가 그걸 딱 눌리게 되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딱 연결이 되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걸 한 3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아, 인공지능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구나 금방 합니다. 연세가 70, 80 이렇게 되셨다 그래도 전혀 뭐 이렇게 딱 보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전화하고 받는 정도의 이제 그거는 나 할 줄 알아 하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그 문자에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똥 눌리면 바로 탁 가서 설명이 이렇게 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저희들의 그 이제 사용 방법 레시피가 사실은 책 두 권으로 다 대부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 뒤에 보면 이제 뭐 레시피들이 이제 책 한 권에 한 40개 해가지고 한 80개 정도가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그 쌀로 식초 만드는 거나 보리로 식초 만드는 거나 레시피 비슷합니다. 그냥 한 개만 알면 나머지는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분들이 책만 보면 다 알 수 있지만 나 책 보는 거 싫어. 뭐 눈도 침침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들 그 아까 말씀드린 회사 홈페이지 인공지능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어디 오픈되어 있는데 유튜브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저희들이 거의 한 2000개 지금 한 2200개 정도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오픈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찾는 걸 인공지능이 다 찾아줍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제 발효 종자균 가지고 야구르트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인공지능이 찾아줍니다. 저희들 그 회사 요 제품 설명에 전부 다 찾아주도록 뭐 이렇게 버튼만 몇 개만 누르면 다 찾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상 못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
이제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했는데 어지간한 질문 한 2200가지 정도는 인공지능이 다 해줍니다. 즉시로 다 답변을 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상 못한 질문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질문들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답변을 못하죠.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2, 3일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톡으로 답변을 받고 싶어. 그건 카카오톡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나 문자로 받고 싶어. 문자로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예 모르는 거 도저히 이제 연구를 안 해가지고 열심히 연구한다고 했는데 연구를 못해가지고 아예 모르는 거는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진짜 100가지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답변이 돼 있고 혹시 우리가 빠뜨린 거는 2, 3일 안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용 방법까지 그 문자를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문의를 하게 되면 3개의 문자를 받습니다. 3개의 문자를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이렇게 소개 동영상으로 이 딱 버튼 누르면 바로 소개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가는 지금 이 문자를 여러분 하나 받으셨고 두 번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문자로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 이거 저거 다 싫고 그냥 막 상대방하고 전화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내가 물어보고 그리고 또 발효 종자균도 내가 구매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담당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한 50명 정도 이거 담당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를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그 담당자 전화번호를 여러분에게 또 문자로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실제 세 개의 문자죠. 맨 마지막 문자가 이제 담당자 전화번호 문자입니다. 그러면 다 싫으면 그냥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물어보시고 또 발효 종량인도 구매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의 그 시스템처럼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제 그 한 100명 하루에 전화 오면요 그 중에서 한 20, 30명 정도는 다 싫고 난 니한테 물어볼래 이제 이래가지고 저에게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제 담당자들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인공지능에 물어보고 그리고 그래도 뭐 꼭 뭐 내한테 물어볼 게 있다 그러면 뭐 그때는 전화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간단한 소개 동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얼굴마담입니다. 뭐 아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쪼매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제보다는 담당자가 사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냥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담당자가 사실은 최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얼굴마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저한테 전화 많이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만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제 소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나 뭐 또 담당자들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